장행에서 설명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개송으로 또 설명합니다. 보현보살이 지금 설명하십니다. 그때 보현보살이 그 뜻을 거듭 밝히고자 하사 부처님의 유실력을 받들어서 시방을 관찰하고 개송을 연설하여 말씀하사대. 시방 허공계에 변만한 소유와 거기에 있는 바 모든 존재가 소유인 일체 모든 국토가 열의 실력의 가피한 바로 부처님의 유실력으로 가피한 그 힘에 의해서 처처 현전 개각이니라. 곳곳마다 여기저기 앞에 나타나서 국토가 나타난단 말이죠. 열의 실력에서 가히 다 볼 수 있단 말이죠. 아미타불은 세자제왕 부처님에게 발심했죠. 아따 많이도 적네요. 한글로 적으면 이렇게 많아요. 아미타불 본신이 바로 법장 비구입니다. 아미타불 제시기 전에 보살도를 닦을 때 그때 법장 비구로 계실 때 그때 세자제왕 부처님 앞에서 발심해 가지고 보살의 큰 원을 수행하실 적에 그때 세자제왕 부처님의 실력에 의하여 세자지왕 부처님 뭐 저는 불국토를 장엄할 적에 가장 제일 좋은 불국토를 장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불국토를 다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세자지왕 부처님이 실력으로 가피를 해가지고 모든 세계를 다 보게 했죠.
가봐도 그렇게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여러 세계를 다 보고 이제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이렇게 저는 만들겠습니다 해가지고 극락세계 만드는 설계도를 그때 이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력에 의하여 지방국토를 두루 보시고서 가장 제일 좋은 것이 이제 극락세계를 경험하실 48원, 48가지 그 원을, 큰 원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최자제왕 부처님에게 세계를 볼 수 있는 실력을 얻었잖아요. 그게 대아미타경 같은 데 나옵니다. 그와 같이 열의 실력을 가피한 바로 처처에 현전하여 다 세계를 볼 수가 있다만, 혹은 어떤 가지가지 국토는 이구보로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다 이구보로 된 세계가 많단 말이죠. 우리가 보는 세계는 조금 덜 좋은 지금 공해가 많은 오탁 악세 같은 것이 있기야 있지만은 기회는 거기에 다 이구보로 많이 든 거예요. 보살이 순수한 그 덕과 깨끗한 청정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세계는 다 이구보로 되어 있어요. 저 천상만 가도 대단하잖아요. 천상도 새끼천만 가도 뭐 극락세계 비슷하잖아요. 생각만 하면 음식이 저절로 나오고 의복도 이렇게 공장에서 만들 것도 없고 또는 그 의복을 재배해가지고 심어가지고 짜낼 것도 없지. 저절로 생각만 해도 의복이 저절로 나오고 대변 소변도 없어요. 그러니 청소부도 그런 필요치도 않죠. 생각으로 먹었기 때문에 대소변이 나올 게 없죠. 그래도 배불러요. 그리고 이런 몸도 악취가 안 나고 땀내 같은 거 국희한 냄새도 안 나고 천상세계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새끼에만 해도 무새끼는 아예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이런 육체도 아주 귀찮다는 거예요. 육체도 없고 그거는 육체가 없는 정신세계거든. 8만 겁 동안은 육체가 없고 이제 8만 겁에서 나오면은 육체가 약간은 있기는 있지만 8만 겁 동안 없어요. 우리 깊은 잠에 들어가면은 몸이라고 하는 것도 떠나는 것처럼 깊은 잠에는 내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 또는 몸이 없다는 생각까지도 전혀 없죠. 그와 같이 정신세계 무색계는 그런 세계도 다 지방 불국토만은 좀 못해도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계보다는 월등하게 참 비교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구보로 이룬 바가 아닌 것이 없다. 청정한 마니가 여의보로 되어가지고 가장 수묘하여 수승하고 미묘해서 치연하게 치연한 것은 아주 성하게 말 성할 짓자입니다. 치성하게 말할 수 없이 성대하게 그 말이죠. 광명의 파다를 널리 나타낸다. 광명이 빛까빛까하지요. 혹은 청정한 광명의 세계와 세계는 허공의 의지에서 허공계의 의지에서 머무르기도 하고 거기에는 다 허공에만 있죠. 은하계 모두 다 세계 같은 거. 혹은 마니보 바다 가운데 있기도 하니 바다도 하나 세계는 세계죠. 바다 속에 그 어류들 중생들 많이 살죠. 육지보다 더 많이 삽니다. 바다 속에. 그와 같이 마니보 바다 가운데도 세계가 있어요.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우리 애토를 벗어나서 멀고 먼 그 세계에 마니보에가 있는가? 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애토를 멀리 떠나지 않고 애토 그대로가 아까 말한 이구광명이나 마니보해라요.
그렇기 때문에 등엄경에 보면은 이런 게 다 산천, 성, 도량지, 산천, 성, 도량지가 모두 보살과 아라한의 거주지인데 이 말은 능엄경에 나오죠. 능엄경에. 능엄경처럼 다른 경전에도 이런 말이 종종 나옵니다. 사바세계 그대로가 화장세계예요. 사실은. 예? 산천, 성, 도량지가 모두 보살과 아르한, 범어는 아르한이요. 한자는 아라한이고 범어대로 쓰면 아르한이요. 아르한은 아라한, 500라한, 76라한 말이죠. 거주지인데 모든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나한도량이니 어떤 데는 관음도량이니 모두 다 하는 말이 다 일리가 있어요. 지리산은 문수보살 도량이고 뭐 한라산은 500나한 도량이고 그런 말 하지요. 오대산도 문수도량이고 저 낙가산은 관세음보살 도량이고 아미산은 보현보살 도량이고 금강산은 법기보살 도량이고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애토 속에 정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디 다른 사람들이 어디 달리 세계를 형성해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시청과 우리와 동업 중생들은 같이 사바세계 애토 속에 살고 있고 이 어디 다른 정업 중생은 이 사바세계 애토가 아니고 정토로 말이죠. 애토 안에서 내나 살고 있어요. 보살들이. 부산이라는 이 시내에도 어떤 한쪽 구석에는 형무소가 있죠. 거기는 극락세계가 아니고 그는 지옥세계예요. 어떤 데 가축만 길가져 똥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축생세계. 부산 이 시내 어디 변두리에도 가축만 길가져 똥내가 진동하는 데 있잖아요. 똥내가 진동해서 나는 코를 못 막겠지만 그 사람들은 잘도 살잖아요. 돈 버는 재미로 가축을 잘도 기르죠. 그다 어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동네가 더러운 것 같지만은 그래들은 동네가 좋은가 봐요. 그냥 구수한 밤내 같이 들리는가 봐요. 그러니까 살죠. 그러니까 업이 다른 거죠. 동업 중생들은 같이 동업끼리 모여서 살고 별업 중생들은 저렇게 애토 안에서 살고 있으나 그 세계는 보살들 그 세계는 바로 정토란 말, 불보살들은. 그래서 이 사바 세계가 바로 화장세계란 말. 불보살들을 말한 겁니다, 지금. 불보살은 애토 안에서 살고 있으나 그 세계는 정토란 말이죠. 이런 건 닦아버려도 되죠. 열애가 이 아마서 하나 빼먹었는가요? 다시 광명장에 안주함도 있으며 광명장 광명으로 된 광명 갈무리 광명장에 안주함이 있다. 다른 경에는
부처님이 어느 곳에서 설법했다는 것이 나오죠. 금강경도 사이구 기숙 급고동원에서 설법했다 했고, 등엄경도 그렇고, 화엄경은 이제 부다가야에서 설법했다 하는데, 다른 경전 보면은 본각경만 해도 이런 게 나오죠. 신통대공명장. 본각경 외에도 다른 경전이 많이 있습니다. 정토경은 거기에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신통대광명장 산매에 계셔서 원각경을 연설하셨죠. 여기는 장소가 없어요. 어느 장소인지, 인도인지, 한국인지, 뭐 중국인지 없어요. 원각경 같은 경은 원각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신통 대광명장 삼매에 계셔가지고 삼매 속에서 12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보안보살, 또 금강장 보살 모두 그런 12보살과 더불어 이 원각경을 연설했습니다. 거기는 장소가 없죠. 여기 광명장에 안주한 것처럼 신통 대광명장 내나 그것도 여기 광명장이나 비슷하죠. 광명장에 안주함도 있으며, 열애가 이 중해의 바다에 처하사 부처님이 여러 대중이 모인 그 바다 안에 계셔가지고 법륜을 연설한 것이 다 교묘하시니, 법륜이라서 설법이죠. 내나 법륜을 연설했다면 법바퀴를 굴리고 연설하고 하는 것이 다 선교하고 미묘하시다, 교묘하시니, 재불경계가 광무변하여 여러 부처님의 경계는 넓어서 그지없어서 중생견자 침하니라. 중생이 보는 자마다 마음에다 기뻐하며, 기뻐한다 띄어버리죠. 어떤 세계는 만이로서 음식을 지어서 여의보로 잘 꾸몄단 말이야. 장엄을 해서 음식을 하여 모양은 연꽃 등과 같이 널리 분포했어요. 저런 연꽃 등 같이 생겨가지고 세계가 이 분포가 되었단 말이야. 향념 광운이, 향념의 빛나는 그 구름이 빛깔이 치어나거든, 시성하거든. 묘보 광명의 그물로서 덮었으며, 그런 세계도 있단 말이야. 이런 세계는 설명만 듣는 거지 뭐 우리는 못 본 것에 속하지요. 또 혹은 어떤 세계는 끝이 없어서 연꽃에 안주, 연꽃의 깊고 큰 바다에 안주하여 연꽃과 같아요. 그래서 화장세계라고 하죠. 연화장세계에 화엄경도 지금 연화장세계라고 합니다. 인공위성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 지구를 보니까 연꽃으로 보이더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참 희한하죠. 가까이 이렇게 다니면은 말장성도 보이고, 말장성은 요저 가르마처럼 말이죠. 여자들 여기에 양쪽에 가르마같이 그게 가까이 가면은 보인다던데. 말장성도 상당히 크게 보인가 보죠. 연화의 신대해 안주에서 광박하고 청정하여 세상과 더불어 특수하니, 여러 부처님의 묘한 착한 것으로서 장엄했기 때문이며, 그런 세계도 있단 말이죠. 혹은 어떤 세계는 바퀴를 따라 굴르다가 도는 거죠. 바퀴같이 돌다가 부처님의 유실력으로서 안주함을 거대요. 부처님의 신통력이 이제 할 때는 세계가 정지가 되는가 보죠. 돌다가 보살들이, 보살 대중들이 그 가운데 투루 있어서 항상 끝없는 광대한 보배를 항상 보기도 하며, 끝없는 광대한 보배라는 것은 세계가 광대한 가운데 양자도 내나
위변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무왕이 바로 무변입니다. 가운데도 없고 가도 없는 것은 다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광대한 보석을 보기도 하며 세계가 광대보로 된 것을 본다 말. 부처님도 그 세계 속에 계시는 것도 보고 보살들이 그렇게 보는 거죠. 혹은 금강의 손에 머무림이 있고 금강 신장의 이 손에 가서 세계가 있기도 한다 말. 혹은 천주 몸에 의지함도 있으니 기독교는 이 세계 보고 지금 간 거예요. 천주 몸에 거지한 거, 천지전능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이 천주 몸에 있는 이 세계를 말한 거라. 비로자나 무상조니, 비로자나 최상의 그 부처님이 부처님을 무상조이라고 합니다. 더할 나위 없는, 더 이상 없는 최상 높으신 세존께서 항상 이곳에서 법륜을 굴리시며, 법륜을 굴리시며 세계에 대한 의주를 설명합니다. 의지에 머무는 것, 혹은 어떤 세계는 보수에 의지하여 평균, 고르게 평균으로 머물러 있기도 하고 향념의 구름 가운데도 또한 다시 그러하며, 또 어떤 세계는 큰 바닷 가운데, 큰 물 가운데 의지하기도 하고, 그건 용궁 세계 같은 거, 견고한 금강의 바다에 머무름이 있기도 하고, 혹은 금강당에 의지한 것도 있고, 혹은 화해 가운데 머무는 것도 있어. 꽃바다, 꽃세계구만요. 화장세계. 광대한 신통이 두루가지 아니함이 없으니, 비로자나 부처님이 이럴 능이 나타내요. 비로자나 부처님이 아주 그야말로 우주 만능이시구만요. 우주의 만능의 힘을 갖고 이모저모로 세계를 다 나타내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장엄하기도 하고. 혹수 길 숫자입니다. 닦을 숫자를 여기서는 길다고 봅니다. 세계의 모양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혹은 길고 혹은 짧아서 한량 없는 종류가 있고, 그 모양은 빙빙 돌기도 해서 또한 하나가 아니라 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나 있다 말. 묘장엄 장이, 묘하게 장엄한 갈무리가 장엄한 것이 장자를 쓰기도 하고 바다의 자를 쓰기도 하고, 그렇죠? 구름은 자 쓰기도 하고 불교에 전용하는 글자요. 바다의 자를 쓰든지 장자를 쓰든지 바다 또는 뭐죠? 구름은 자 쓰기도 하든지. 세상과 더불어 특수하니 청정하게 도를 닦은 사람이라야, 보살도를 닦은 수치한 사람이라야 이해능이 그러한 세계를 볼 수 있단 말. 황제 헌원 씨는 정치하다가 황제라고 중국의 사망에 나오죠. 황제 씨. 황제는 이상한 세계를 가봤다고 하죠. 열자 충화경에 나옵니다. 황제가
이것은 도교 경전에 나옵니다. 황제라는 그 중국의 복희실록 황제, 복희씨 다음 칠룡씨, 그 다음에 황제씨가 나오죠. 중국 역사를 크게 아주 바꿔놓은 황제죠. 황제가 화서국이라는 나라에 갔다는 겁니다. 화서국. 화서국이 어딘지는 몰라도 그 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꿈에 갔겠죠, 뭐. 꿈속에 그런 세계를 보았겠죠. 그래서 불교에는 그 세계가 부끄러주라고 지금 합니다. 내나 인간 세계는 인간 세계인데 남선부주하고는 다르죠. 우리 사는 남선부주는 사람의 수명이 많이 살아야 100년 사는데 여기는 사롱공상 네 가지 직업이 있어야 되고 농사지어야 되고 장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기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세계 아닙니까? 화서국은 그런 게 없어요. 부끄러주는. 장사할 것도 없고 농사질 것도 없고 저절로 자연적으로 의식주 생활이 저절로 다 되어요. 그 세계도 내가 인간 세계는 세계인데 화서국에 가보니 그 세계는 이 인간보다 다르고 특수하여 처음 본 세계이므로 그곳에서 감탄을 하고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깊은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치도 잘하고 그 다음으로는 임금은 잘해도 싫다고 신선되려고 마음 먹어가지고 말인지간 황제도 신선되었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황제 음부경 같은 거 전하고 있죠. 황제 뭐 내경 뭐 소문 영초 뭐 의서에도 나오죠. 황제 내경이라는 거. 열자 충화경에 나옵니다. 그런 세계는 좀 우리 인간보다는 특수하죠. 그러니까 황제도 좀 닦았기 때문에 그런 세계를 본 거라요. 수치한 사람이니까. 황제도 성인 아닙니까? 복희실록 황제 삼황, 삼황오제. 그래가지고 황제란 말이 거기서 나왔죠. 삼황하고 중국 역사에 오제. 진시황은 이 삼황오제의 덕을 다 겸했다 해가지고 자기가 진시황제라고 했죠. 그때부터 진시황제란 말이 나왔습니다.